혹시 김그림 씨? 아, 네, 마지막으로 오신다. 아, 글로 타야 되나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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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오늘 이렇게 차량 이동 중에 함께 하게 될지 몰랐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 오히려 더 좋네요. 네, 재밌어요. 네. 그렇죠. 와, 신기하다. 네, 오늘 너무 바쁘셨죠? 네, 아예 괜찮아요. 네, 소통하는 방송 쿤TV. 최근에 리얼스케 오늘은요. 정말 노래하는 바비 인형 마음에 드세요? 네. 네, 노래하는 바비. 김그림 씨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그림입니다. 네. 사랑해. 지금 처음 만난 건 아니지만 이동하면서 많은 분들 이야기 나눴는데 그래도 지금 들어오신 분들 항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너밖에 없더라라는 곡으로 첫 데뷔를 한 신인 가수 김그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림 씨 앞에 네. 신인 가수 김그림이라는 수식어를 본인에게 붙였는데요. 네. 어색하지 않으세요? 신인 가수다. 네, 아직 네. 좀 어색하긴 한데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신인 가수라는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저도 원래 웃기는 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개그맨 공채 시험 붙고 나서 비로소 어디 가서 물론 유명하지 않지만 신인 개그맨입니다 이렇게 외칠 때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소통하는 스마트 방송은 아무래도 처음이시겠죠? 네, 그럼요. 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지금 다 이렇게 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림씨, 네. 너밖엔 없더라. 와, 네. 노래 들었는데 이거 대박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컬러링 1위, 뭐 싸이월드 BGM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인기 좀 실감하시나요? 네, 너무너무 기분 좋고요. 무엇보다 저는 컬러링이나 벨소리, 뭐 미니홈피 형 이런 게 제일 신기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노래는 돈을 주고 사는 거니까 저는 하지 않을 텐데 싫지. 이걸 진짜 돈을 직접 주고 구매를 하셨다는 걸 알고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나 이렇게 제 노래가 흘러나올 때 그때 정말 되게 뭉클할 때도 많아요. 되게 길에서 걸어갈 때 네.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본인의 네. 노래가 흘러나올 때 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싶겠다. 이거 제 노래예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오케이는요.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멜론이나 뭐 MP3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나오겠는데 네. 듣기 전에 어떤 곡인가요? 오케이. 이거는 되게 통통 튀는 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봄에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곡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타이틀곡으로 할까 밖에 없다가 타이틀곡으로 할까 되게 끝까지 고심을 했던 곡. 예요. 너무 반응도 좋고 그래서 요즘 날씨에 듣기 딱 좋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요. 네. 그러면 우리 많은 분들이 멜론을 통해서 다운 받아가 보셨겠지만 지금 그 앞에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떠나, 네. 예. 떠나지 않을 너라면 난 오케이. 뭐라도 사랑할 거라면 오케이. 야, 오케이. 이 노래 오케이. 야. 지금 한 소절인데도 지금 오 라이브다 주크박스. 혹시 그림 씨 네. 우리 타이틀곡 네. 혹시 지금 기타가 혹시 가능한가요? 아 기타를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 피아노가 우리 작곡가 선생님이니까 작곡가 선생님과 합으로 만지면 안 돼요. 혼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러드릴까요 지금? 가능한가요? 네. 전 실례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로? 불러드려야죠. 그러면은 전체로 하시면 너무 좀 피곤하시니까. 사랑해. 제가 부르고 싶은데. 네. 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해. 너밖에 없더라. 그런 사람 세상엔 없더라. 영원히 내 사랑 너야. 다시 태어나도 너야. 이젠 내가 더 널 사랑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개인기 보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아, 드디어 보는 건가요? 왜 라이브를 우리가 들었으니까. 아. 가수분께서 노래를 불러주시면 개그맨은 개인기 해야죠. 네, 네. 저 기대돼요. 너무 많은데, 한 630까지 되나? 번호로 한번 꽂아보실래요? 딱 이렇게, 로또처럼? 478번. 잠시만요. 470. 오, 재밌는 거 골랐다. 힙합이 북한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되게 기발한데요? 네, 힙합이 북한에 실제로 있어요. 아, 정말요? 예, 평양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힙합 보여드릴게요. 네. 비트박스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비트박스 또. 빈빈빈. 아, 동무들 내기를 잘 들어라. 내가 아를 하면 동무를 예를 하라오. 아를 하면 동무를 예를 하라요.
언성 높여! 언성 높여. 예, 네, 소리. 언성 높여! 아니, 진짜 웃긴다. 그래요? 예. 네. 해볼래요? 내가 아. 아를 하면 동물을 예를 하라고. 아? 예. 아? 예. 이렇게 갱이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잘한다. 와. 야, 김그림 씨 웃어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는 열빵 터졌어요. 아. 진짜로요? 네. 감사합니다. 야, 정말 너무 영광입니다. 그림 씨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끝까지 저희 챙겨주시네요.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그림 씨 오늘 소통하는 방송 쿤TV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아, 이렇게 네. 직접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네.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오늘 또 너무 큰 힘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앞으로 기회 된다면 또 여러분 더 많이 만나뵙고 싶으니까 자주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짝짝짝짝. 네, 소통하는 방송 쿤TV 오늘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김그림 씨를 리얼 습격 해봤는데요. 다음에도 또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김그림 씨 너밖에 없더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 같이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방송! Yo! This is what? 쿤TV! 쿤TV! 바람에 어디라도 따뜻하게 못했어 너를 무던히도 힘들게 했어 왠지 다른 곳에 있을 것만 같았어 나를 눈부시게 비춰줄 사람 너를 잃은 후에야 눈물이 날 가르쳐